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기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리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 위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수사님들, 그리고 수녀님들, 그리고 자매님, 또 신부님들, 주님의 거룩한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봉헌의 가족분들, 또 가족, 친지, 그리고 수도원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또 은인분들과 또 수도원 또 번님들, 주님의 거룩한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하느님께서 이 밤 아기가 되어 베들레헴 곧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너무나 신비스럽고 또 정신이 아득할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기가 막히는 도저히 사람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사건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아기가 되어서 오는 일이 있었습니까? 잠시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왔다 해도 놀랄 일인데 우리의 하느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셨고 그것도 아주 작은 팔뚝보다도 더 작은 갓난 아기로 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오셨습니까? 바로 죄 속에서
헤매며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떨 때는 아무리 그 악습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매일 제자리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단순히 길 안내자로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이렇게 작은 아기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아기는 앞으로 험난한 길을 걸어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이 세상에 오신 그 사명을 마치실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라고, 내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러 아기의 모습으로 하느님이 이 땅에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입니까? 더 이상 우리 인간 지성으로서 또 우리 혀로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프란체스코 서인과 함께 눈이 짓물러서 앞을 못 볼 지경이 되도록 감격과 기쁨과 감사의 눈물 흐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프란체스코 성인께서는 1224년부터 돌아가신 1226년까지 2년간 1200m의 나베르나 산 꼭대기에서 그 꼭대기 추운 곳에 바위 틈에서, 동굴이 아닌 바위 틈에서 빗물이 떨어지고 겨울에는 고드름이 떨어지는 그곳에서 사시면서 매일 눈물을 쏟아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 하느님, 제가 무엇이라고 세상에서 제일 큰 이 죄인을 위하여 어찌하여 아기로 오셨나이까? 이 죄인을 구하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이 땅으로 이렇게 작디 작은 아기로 오셨나이까? 그래서 성인은 이 감격과 감사로 후유를 만들어서 아기 예수님을 죽는 날까지 경배하였습니다. 우리도 다른 많은 말을 할 수 없는 지금 이 순간 프란체스코 서인과 함께 눈물 흘리며 예수님께 고백합시다. 오 주님, 제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아기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까?